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스홈을 시작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메뚜기 때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초반에 보면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쟁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백성을 혼내시죠.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중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로 흡족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즉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고요. 20절에는 북쪽의 군대를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죠. 즉 그들의 당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때에 맞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만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의 화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용에서 26절에는요,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27절에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 때로 표현되는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큰 화를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기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동일하죠. 환난과 또 우리의 범죄함으로 심판, 때로는 사단의 공격으로 대적을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의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의 절대로 절망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전에 용사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또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화요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